네, 안녕하세요. 아가파 클리닉 인천 주안점 강승철입니다. 오늘도 저희 아가파 채널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앞으로도 아가파 채널의 피부하고 미용에 대한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올 거니까 뭐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어떤 걸 알려드리면 좋을까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요. 제가 매일매일 진료와 상담에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뭘까 했더니 어떻게 하면 얼굴이 좋아 보이느냐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얼굴이 좋아 보인다는 건 피부가 매끄럽고 밝고 부드러운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매끄럽고 부드럽고 밝은 피부 하면 아기 피부. 그래서 아기 피부를 만들어준다는 디올의 듀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아기 피부를 만들어주는 레이저라는 거죠. 매끈하고 부드러운 피부, 밝은 피부를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한 번에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디올의 듀얼 아기 레이저입니다. 보통의 레이저는 한 가지 파장대에 빛이 나와서 하나의 효과를 주는 데 비해서 디올의 듀얼은 깊은 진피층에 효과를 주는 파장대와 얕은 진피층, 그리고 표피층에 영향을 주는 파장대 두 가지 파장대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를 한 번에 줄수 있게 됩니다. 제 주변에서 보면 피부 미용, 레이저 이런 거잘 모르는 분들도 박피하면 얼굴 좋아진다라는 얘기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박피는 피부 재생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좋은 개념이에요. 레이저를 이용하든 화학 약품을 이용하든 피부를 살짝 벗겨내고 거기에 새살이 올라오면 새로 올라온 새살은 깨끗하고 탄력 있고 매끄럽다라는 것을 원리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 가지 목적의 박피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많이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피부를 벗겨내다 보니 결국은 부작용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작용은 줄이고 박피의 효과를 내고자 하는 것이 프락셀 레이저입니다. 프락셀 레이저들은 피부에 아주 작은 크기로 얕은 깊이의 상처를 내고 회복시키는 과정이에요. 아주 미세하고 조심스러운 박피의 개념이죠. 그런데 실제 상처를 내다보니 딱지가 많이 생기거나 얼굴이 너무 빨개져서 생활이 불편하다는 단점들이 있었어요. 물론 효과에 있어서 장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 병원에서도 하고 있고 좋은 결과를 내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디올의 듀얼 역시 프락셀 레이저의 한 종류이지만 실제로 상처를 내는 것은 아니고 열을 전달해서 상처를 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디올의 듀얼이 두 가지 파장을 낸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1550 파장은 진피층의 아래쪽까지 아주 미세한 열기둥을 만들어 피부 자극을 주고 그 피부 자극이 피부 재생을 일으키는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1927 파장은 표피에서부터 진피의 위쪽까지 피부 자극을 주어서 표피의 재생, 색소 파괴와 같은 효과를 줍니다. 진피층의 피부 재생을 통해서 피부 탄력의 증가, 잔주름의 개선에 아주 좋은 효과를 주고요. 표피층 재생의 결과로 피부결이 매끄러워지고 여드름 흉터 같은 것들이 개선되는데 꽤 좋은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색소를 파괴시키게 되면 얼굴이 전반적으로 밝아지면서 기미와 같은 색소 병변이 좋아지는 데에도 꽤 많은 도움을 주죠. 또한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로 디올의 듀얼 시술 후에는 기초 화장품이 많이 흡수된다라는 것이 있어요. 시술 전에는 기초 화장품이 내 피부에 흡수되는 것도 있지만, 디올의 듀얼 시술 후에는 내 피부가 더 많은 기초 화장품을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화장품의 효과가 더 많이 나게 됩니다. 디올의 듀얼 시술을 위해서 병원을 방문하실 때에는 조금 시간 여유를 많이 가지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디올의 듀얼은 기존의 프락셀들에 비해서는 통증이 적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통증이 있기 때문에 마취 연고를 바르고 시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마취 연고를 바르고 3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시술에도 1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시술 후에 진정 재생 관리 시간도 있기 때문에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시간 여유를 가지고 병원을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술 간격은 보통 4주마다 하게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 피부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짧게 혹은 조금 더 길게 간격을 두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술 후에는 얼굴이 화끈거릴 수도 있고요. 2, 3일 정도 얼굴이 밝으스레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화끈거림이 심하다 느껴지시면 얼음팩을 이용해서 피부를 진정시켜 주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냉장고에 넣어둔 수분크림을 수시로 발라주시면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와 함께 피부의 재생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 후에는 외출 시 반드시 꼭 선크림을 발라주시고요. 화장은 하셔도 괜찮지만 화장 후 클렌징을 하실 때 너무 많은 피부 자극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디올의 듀얼 레이저 시술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아기 피부를 만들어준다는 디올의 듀얼 레이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끈하고 깨끗한 피부, 밝고 부드러운 피부를 원하신다면 디올의 듀얼 레이저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저희 아가파 전 지점에는 디올의 듀얼 레이저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니 가까운 아가파 클리닉에서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가파 인천 주안점 강승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